자, 이제 신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에 임술월이라서 수기운이 천간에 많이 뜬 상태인데 직업적인 흐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술토라는 환경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모양새를 갖추시게 될 겁니다. 다만 재관인이, 재는 불이죠. 화고 관은 목화로 이어지겠네요. 재가 목, 관이 화, 그리고 인성이 목. 그 중에서 정인에 해당하는 이 무토는 술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병화가 바로 정관이에요. 입고가 되고 을목이 편재죠. 임묘가 되고 그 다음에 정인 무토, 이 무토가 임묘가 돼요. 입고 임묘 이렇게 차례대로 쭉쭉쭉 써봤는데 여기서는 직업적인 흐름이 여러 가지로 기존 것을 과감하게 기존 낡은 것들을 정리하고 개혁하고 철폐하는 형식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서가 개편이 된다거나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어떤 장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만 그 사이에 있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재관의 불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뭐 자격증을 내가 추구를 한다거나 딴다거나 어떤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금전적인 실속은 여전히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신금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날짜별로 보시려면 회원 가입해주시면 후원자 1등급으로 가입 시에 좀 더 디테일한 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인관계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낡은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거나 흐름 자체가 개편이 되는 흐름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